이번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어떤 사건 때문에 실패한 요리사가 푸드트럭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다는 내용으로 코기 코리안 BBQ 푸드트럭으로 일약 스타가 된 로이 최라는 인물의 삶과 대응이 되는데요. 코기는 고기를 뜻하고 로이 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인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존 페브로가 로이 최와 손을 잡게 되었을까요? 존 페브로가 이 영화의 대본을 다 쓰고 컨설턴트를 찾고 있는데 팀원 중 하나가 로이 최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존 페브로는 이 로이 최와 인연이 있었는데요. 아이언맨2를 찍을 당시 기네스 펠트로가 촬영장에 이 로이 최의 푸드트럭을 섭외를 한 적이 있고 존 페브로 역시 그의 한국식 타코를 먹었고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이 최를 섭외한 뒤로는 존 페브로가 로이 최의 지도 아래 요리를 직접 배우기도 하고 자문은 물론 현장에서 요리 장면을 찍을 때 이런저런 도움들을 받았으며 특히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쿠바 샌드위치를 로이 최가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덕에 크레딧에 로이 최가 공동 제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로이 최와 존 페브로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넷플릭스의 더 셰프쇼를 함께 했는데 관심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We need kimchi on the side of this. Yeah, I got you. Yeah, we need kimchi on the side. You taste, you want that? Yeah. Got kimchi flavor? 감독이 아이언맨3를 촬영할 때 마이애미에 있는 리틀 하바나에 오랜 시간 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텍사스 오스틴은 매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도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특히 텍사스 특유의 바베큐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뉴 올리언스는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LA의 레스토랑 골루아저에서 시작해 푸드트럭을 타고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텍사스, LA로 가는 순서를 갖추고 있는데요. 마이애미는 전통적으로 쿠바계 라틴 음악이 번성했던 곳이고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도시이며 텍사스는 컨트리와 블루스가 유명하죠. 영화의 배경음악도 잘 들어보면 이런 점에 맞춰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독은 라틴의 마이애미와 재즈의 뉴올리언스를 두고 열정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도시는 정반대일 것이고 열정이 넘치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 설명을 하기도 했죠. 음악의 흥과 맛에 대한 즐거움은 어느 곳이나 보편적으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에선 칼이 트위터를 잘 다루지 못해 사고를 치고 나중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는 아들의 SNS 운영으로 덕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존 페브로 스스로 밝히길 자신은 사실 얼리 어답터이고 트위터는 이제 안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그의 SNS, 인스타그램을 봐도 큰 논란 없이 깔끔하게 피드를 올리며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SNS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명함을 잘 다루고 깔끔하게 녹여낸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몇 가지 사소한 비하인드들을 쭉 나열을 해볼 텐데요. 아델과 영화 보는 짧은 인서트 컷에서 아이언맨의 리펄서 건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보는 영상은 유튜버 로켓 점프가 올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오래된 영상인데요. 메달 오브 아너 캣이라고 메달 오브 아너를 패러디한 듯한 영상으로 시가전에서 수세에 몰리던 중 고양이가 나타나 기관총으로 적들을 제압한다는 1분 30초짜리의 짧은 영상입니다. 음식평론가 램지 미첼을 연기한 올리버 플렛의 형 아담 플렛은 실제로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명한 음식평론가라고 하죠. 현직에서 일하는 형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얄미운 평론가의 모습도 자유자재로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 중간 로이 최의 코기 푸드트럭을 저 뒤편에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텍사스 프랭클린 BBQ는 실제 있는 식당으로 영화에도 등장하는 에런 프랭클린이 실제로 여기의 오너입니다. 아까 말했던 더 셰프쇼에서 한 번 더 등장하기도 하죠. 존 페브로는 예전부터 음식과 요리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삘이 꽂혔을 때 아메리칸 셰프의 대본을 2주 만에 다 썼다고 합니다. 바쁜 직업을 가진 한편 아버지가 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요리사 칼에 투영한 반자전적인 이야기라서 이렇게 한 번에 2주 만에 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존 페브로가 블록버스터 작품들에 줄곧 참여를 하다가 아메리칸 셰프와 같은 저예산 영화에 참여한 것은 주인공 칼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푸드트럭으로 돌아가 그동안 잊고 지낸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영화의 골자에 대응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블록버스터 영화와 협업하는 점에 환멸을 느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도 여러 마블 영화와 정글북, 라이온킹 등에 참여를 했고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블록버스터 프로젝트에도 균형을 잘 이루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언급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저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픈 말을 더없이 할 수 있는 이 독립 영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존 페브로는 음식 중심의 본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식에 관련된 작품을 정말 많이 섭렵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그가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한 작품들은 스시 장인 지로의 꿈, 음식 남녀, 빅 나이트, 바베트의 만찬, 라따뚜이, 사랑의 레시피, 키친 컨피덴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세 작품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스시 장인 지로의 꿈은 미쉐린 3스타 스시 오마카세인 스키아바시 지로의 셰프인 오노 지로의 음식 세계와 그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민 등이 반영된 그런 다큐멘터리이고, 음식 남녀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인 한 남자가 그의 세 딸과 겪는 갈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또 빅나이트는 이탈리아 이민자 주인공이 이탈리안 레시피로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열지만 그게 잘 안되고 하고 싶은 요리와 손님이 원하는 요리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 아메리칸 셰프에 적절히 블렌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본작은 음식, 요리에 더해 존 페브로가 평소 관심을 갖던 직업과 가족의 균형, 창작 과정에 대한 테마 역시 묶어서 녹여냈는데요. 감독이 바라본 사람들의 보편적인 딜레마가 바로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면 가정에 시간을 쏟기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요리사는 주말에 일을 해야 되고 가족이 모두 잠든 후에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영해서 요리사의 이야기에 가족의 이야기를 합치기 좋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게다가 존 페브로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직업이기도 한 영화 감독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장기간 외출을 하고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가족에 대한 고민은 또 자전적인 경험이기도 했죠. 영화가 전면에 내세우는 요리의 이미지들도 향이 절로 날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할 만큼 즐기기 좋은 요소이지만 그 뒤에 위치한 요리사의 고민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함께 느낀다면 이 영화가 가진 더 낙천적이고 따뜻함을 폭넓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